귀하고 옆머리는 괜찮은데 여기 앞쪽 정수리 쪽이 약해지는 거는 유전성 탈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 정명구리님이 유전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검사가 있어요? 저는 딱히 효과를 모르겠고 성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1년 먹었는데 끊을까 해요. 유유. 유전성 탈모인지 아닌지를 너무나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죠. 유전성 탈모는 특히 남성의 경우 앞머리 여기 M자 부분하고요. 정수리 부분에 제일 많이 나타나요. 뒤하고 옆머리는 괜찮은데 여기 앞쪽 정수리 쪽이 약해지는 거는 유전성 탈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떤 혈액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성 탈모 이렇게 딱 나오는 거는 없어요. 없지만 어떤 탈모의 유형 그리고 탈모 가족력 그 같은 거를 일단 보고요. 그리고 현재 머리숱 개측 검사라고 해서 머리카락의 부피를 부위별로 보는 검사 및 또 현미경으로 머리 상태 보는 검사 요 네 가지를 보통 종합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전형적인 유형이라면 이제 유전성 탈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전형적인 이런 패턴이 아니라면 다른 유형의 탈모를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준은 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기준법을 쓰는지. 근데 지금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한테 어떤 근거로 유전성 탈모 약을 지금 쓰시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왜 그렇게 진단을 하셔서 쓰셨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부작용 얘기하셨는데 부작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그건 한번 저희 다른 영상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유전성 탈모 여부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